라운드 왕중한 점. 더 이상의 무대는 없다. 이 자리까지 올라온 나를 위한 노래. 김사나의 여백 만나보시죠. 아, 근데 자, 노래 시작됩니다. 첫 소절 중요한데요. 자,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.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흔들리지 않아요.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에. 자, 이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사입니다.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.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. 그게 인생인 거야. 이게 본인한테 주는 노래 아니에요. 무대 위에서의 장악력이 대단합니다. 네, 역시 사나이예요.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지금 태어난 지 19년 됐었거든요. 자, 이제 전화기 나옵니다. 가사가 좀 매력적이에요.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60%입니다, 저는.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. 마음에 여백이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. 자, 무대가 정말 큰데도 불구하고 음백이 안 느껴집니다. 그렇죠. 네. 진짜 꽉 채우는 매력이 있어요. 그렇죠. 네. 아, 저는 이 허스키 보이스가 전달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막 내 가슴을 막 긁어줘요. 네, 호흡에 파죠. 김사나만의 그 힘이 있어요. 네. 딱 시작하면. 네. 그죠? 그리고 지금 눈물 흘린 흔적이 감정 연결과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더. 다시 갑니다.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. 주의합니다.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59%로 떨어졌습니다.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. 내 얘기 같냐? 나 아주 호소력 있는 목소리. 네.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. 아, 뭐 그냥 빠져듭니다. 마지막 남은 나의